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수많은 포로들과 함께 이 고갯길을 넘었다. 복림대군은 여기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를 읊었다.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자 너른 벌판이 펼쳐진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끝없이 이어진 지평선. 장장 1200리, 470여 킬로미터에 걸쳐 아득히 펼쳐진 요동 벌판이다. 여기가 열알기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명문장 그 처음을 장식하는 호곡장론이 탄생한 현장입니다. 폭염과 장마를 뚫고 마천령, 청성령 같은 고개를 넘어 이 아득한 공간에 들어서자 연암은 이렇게 외칩니다.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크게 한번 울어볼만 하도다. 중원의 거대한 스케일을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연암은 그 충격과 한의를 통곡 소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결려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환한 곳에 터져나와 손을 펴고 발을 펴매 그 마음이 시원할지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요. 1200리 사방에 한 점 산도 없이 하늘과 땅이 악요풀로 붙인 듯 고금에 오가는 비구름만 창창할 뿐이니 여기서 한바탕 울어야 하지 않겠소. 맑은 강물 위에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들의 한가로운 풍경. 요양실을 감싸고 도는 태자하다. 다리를 건너 우리는 요양시내로 들어선다. 신흥 공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요양은 역사적으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요동의 심장부로 고구려의 옛 터전이기도 하다. 요양시를 상징하는 백탑. 높이 71m에 달하는 거대한 탑이다.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은 이곳이 요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요동벌 한가운데 이 거대한 탑을 세웠다. 요양은 중원으로 들어가는 교두보. 이곳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따라 중원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1621년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천하의 대세는 청나라로 기울게 된 것이다. 천하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늘 이 요양의 넓은 들에 달렸으니 이곳이 편안하면 천하의 풍진이 잦아들고 이곳이 시끄러워지면 천하의 싸움북이 요란하다. 요양을 벗어나 차로 한 시간쯤 달리다 보면 드넓은 강을 하나 만나게 된다. 길이 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호나다. 호나를 건너 심양으로 들어서자 초고층 현대식 건물들이 눈길을 끈다. 심양은 중국 5대 도시 중 하나로 중국 동북부의 문화, 경제, 금융, 산업 및 정보의 중심지다. 시내 동쪽 중심가에는 거대한 규모의 옛 궁궐이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있는 심양 고궁이다. 중국에선 북경의 자금성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된 궁전.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천도하기까지 청나라가 황궁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던 만주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1625년 심양에 도읍을 정했고 그 뒤를 이은 청태종은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대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예, 이 심양 고궁은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기 전에 첫 기틀을 삼았던 도읍지입니다. 당시 누르하치라는 대추장을 중심으로 이 근방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 고궁 자체가 일반적인 제국의 궁들과는 달리 군사 요새지처럼 편제가 돼 있습니다. 가운데에 대정전이 있고 양쪽에 만주족의 기본 군사 편제였던 팔기군을 중심으로 팔기전을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고궁의 동쪽에 위치한 대정전. 심양 고궁을 대표하는 이 건물은 황제가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던 곳으로 그 독특한 건축 양식 때문에 세계 건축사적으로도 유명하다. 대정전 앞으로 좌우로 8개의 정각이 마주보고 서 있다. 이는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팔기군을 상징한다. 정각 안에는 청나라 때 팔기군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팔기군은 청나라 군대를 8개로 나눈 군사 편제. 평상시엔 농민으로 있다가도 전시에 군인이 되는 병농 일치제의 전형이 바로 팔기군이다. 기마 민족이었던 만주족이 사냥하던 제도에서 따온 것으로 팔기군을 바탕으로 30만 명에 불과했던 만주족은 그 50배에 달하는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정복했다. 청나라 창업도시 심양은 조선으로선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중원을 정복한 청태종은 조선이 여전히 숙명반청을 고집하자 12만 대군을 이끌고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병자호란의 비극은 아직도 심양시 곳곳에 남아있다. 심양 고궁 근처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병자호란이 끝나고 볼모로 끌려온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머물던 세자관, 즉 고려관이 있던 자리다. 당시这个高丽馆的院就是这么从这个地方到这儿这么大约这么一个院子。 8년이란 긴 세월을 조선의 왕자였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이곳에 억류되어 갇혀 지냈다. 당시 심양에 볼모로 끌려온 사람은 무려 60만 명에 달했다. 심양의 북쪽에 위치한 청소능. 우리에게 병자호란의 치욕을 안겨준 장본인 청태종의 무덤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심양에 끌려와 처형을 당하면서도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에 반대하는 숙명반청의 입장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